1번 토, 파란 토, 토토. 지금 추. 입양을 아마 이걸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입양을 이제 막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하실 거예요. 네. 저도 했거든요. 네. 뭐냐면 이 신생아 혹은 이렇게 영유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게 네. 육아가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우유 줘야잖아. 그래서 네. 차다 깨서 네. 네. 줘야잖아. 두 시간마다 알잖아. 작게 네. 인간이 여기도 얼마나 있습니다. 연약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서너 살된 아기 생각했었거든요. 그죠. 네. 저도 우리 그 큰애가 9살 때 우리 딸을 입양했는데 그 큰애 그 이렇게 키운 경험도 있고 네. 하니까 이게 힘들거든. 그쵸. 한 초기 6개월 동안 또 더더군다나 또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 간사한 인간의 마음으로 양육의 이 고통을 좀 피해보고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혹은 친자와의 나이 터울 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 되실 분들 나이 나이 네. 해서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으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해. 네. 그건 이제 뭐냐면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네. 이건 아동 중심의 입양이 아니라 아, 그렇죠. 맞아요. 이건 부모 뭐냐? 중심. 결론적으로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입양은 대가가 굉장히 혹독하다는 거.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이것은 이미 네. 굉장히 많은 네. 큰아 증명을 네, 하고 증명을 하고 계시죠. 있죠. 맞아요. 그리고 해보니까 이게 사실 아동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은 부모를 위한 길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생각하면, 예, 부모. 입양을 할 때, 인간은 언제든지 간사할 수 있고,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온갖 못된 생각 할수 있어요. 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나도 해요. 하지만 입양을 할 때는 이거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일 뿐만 아니라 네. 이 아이와 나와의 죽을 때까지의 삶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능하면 네. 되도록이면 네. 덜 간사하게 이렇게 이 아이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큰아이 입양은 권유를 안 해요. 저는 큰아이 입양은. 네. 큰아이 입양을 네.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런 분처럼 굉장히 정말 그 그렇죠. 이 인자함이 넘치는 분. 굉장히 아주 인성이 훌륭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네. 가능한데 저도 탈락. 저도 저 같이 탈락. 막 사는 인간은 안 돼. 그렇지 큰아이 않습니다. 입양.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입양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네. 사실 큰아이 입양을 원하시는 가정 또 큰아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키우는 거좀 쉽지 않아요? 나 우리 친자녀 다 키워놓고 이제 똥기저귀 안 갈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이 아이 데리고 그냥 나들이 다니고 쇼핑 네. 다니고 이게 봉사나 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천만의 발상이시거든요. 네네. 네. 그 아이가 3세, 36개월이면은요. 이 네. 가정에 들어가서 3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 네. 우리 부부의 또 우리 가족에 이렇게 흡수될 수 스며들, 있다라고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단적으로 하더라고요. 표현할게요. 이걸 보시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몇번 하셨나요? 자,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배우자하고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이게 방송일 때는 한다고 해요. 근데 뒤돌아서면 욕하죠. 왜총 맞았냐 막 이러면서. 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네. 이미 큰아이는 사실상 하나의 큰 인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성, 그다음에 이 아이의 기질, 성격이 어느 정도 이미 그 어느 정도 완성된 네. 아이예요. 아직 물론 더 충분히 더 이렇게 그 완성이 돼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완성된 그이한 우주와 네. 내가 만난 거예요. 충돌을 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잠깐. 예. 네, 그렇다고 또 이제 큰 아이들도 사실은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 저는 이 그거랑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큰 아이를 원하는 이유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쵸? 그 이유가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육아나 이런 거에 좀 편리함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15개월에 저희 아이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둘째를 입양을 하게 된다면
나이가 더 많지만 그때보다도 나이 더 들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신생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키워보니까요.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큰 아이들도, 그러니까 뭐 3살 이상, 4살 이상 된 아이들 중에도 아직은 이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부모님을 찾아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동기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입양을 네. 하시면서 그런 어린아이를 입양하시는 가정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 교육과 네. 또 네. 마음의 준비와 네. 또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네. 그런 것들을 교육이나 네. 그런 것들이 네. 이루어져야지 네. 아 그냥 키우기 쉬우니까 이렇게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갖고는 네.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네. 마치 연장아 입양을 하면 큰아이 입양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인 건 네, 아니에요. 네, 전혀 네.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 없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네. 단계에서 큰아이 네. 입양을 고려한다라면 네.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이 통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말을 씹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지.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말은 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주장이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